밟고 지나간다. 아, 정말 밟고 지나가지고. 개텍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은 딸아이 생일이었지? 아, 그래도 딸아이 생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생일의 선물을 해주는 이 아빠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집이 보이는구만. 아, 많이 깜짝 놀랄 텐데 이거. 아, 숨기고 와야겠다.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좋아하려나? 생일 선물을 보면 까무러질 거다 아주 그냥. 여로야 아빠 왔다! 다녀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왔단다. 늦으셨네요. 아, 그래 오늘 내가 네 생일이고 깜빡하고 있었지? 짜자잔! 어? 생일 선물을 사왔지. 안 입고 계셨어요? 응? 생일인 거 까먹으신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 생일 선물 내가 꺼내줄게. 아주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거란다. 우와. 자자잔 아프리카 난민 가면이라고.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드니? 아빠 아, 좀 봐봐. 좀 제대로 한번 봐봐. 나 이거 싫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러니 우리 딸. 비싼 거라고 한번 써봐. 써보기라도 해봐. 아빠 생일 선물이잖아.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젠장. 그래 뭐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 뭐 아빠 생일 선물은 화로에 불태우자구나. 그래 그럼 뭐 가지고 싶은 거 뭐 있는 거니? 그럼 뭐 평소에 가지고 싶은 거 있었어? 가지고 싶은 건 없고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 네. 되도록 빨리. 되도록 빨리? 응. 그러면은 내일은 아빠가 좀 바쁠 것 같고. 네. 내일 모레도 바쁠 것 같은데. 그래 뭐 오늘 뭐 하나밖에 없는 딸 생일인데 그래 바다에 가자구나. 그래. 우와. 그래 내일 가자. 내일. 우와. 그래 내일 가자. 우와. 가자구나. 부산으로. 네. 말이야. 우와. 오케이 고고싱 고고. 그래 오늘 부산에 가서 오늘 바다도 보고 그래 회도 먹고 회에 소주 한잔 싹 할까 따라. 저 미성년자인데요. 아그 아빠라면 그 괜찮어. 괜찮요. 아, 가자 부산으로 가서 소주도 먹고 회도 먹고. 아 부산 여행 가니까 정말 좋구나 따라. 그치? 날씨 진짜 좋네요. 좋.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네? 뒷바다로 빨리 뛰어. 그냥 빨리 뛰어. 저 뭐야! 도망가렴!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야! 좀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영화도 아니고 이거! 아,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 앞으로 가렴!
아저씨! 저 아저씨 이거 뭐야 뭐하는 사람이야? 아저씨 빨리 뛰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뭘 안녕하세요 빨리 뛰기나 해! 어디세요? 앞으로 빨리 가라고! 그럼 먼저 가라고요! 따라 빨리 와! 따라! 빨리 아저씨 빨리 와요! 안녕하세요! 아유, 좀 빌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씨! 뭐야? 영화에서 보던 그 좀비가 왜 우리 동네에 온 거죠? 아저씨 좀 알고 계시나요? 아, 저는 이게 방금 잠자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따라 빨리 기차에 타, 실례합니다. 아저씨, 김 아저씨, 네. 뒤로 봐주세요. 어우, 지금 좀비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동네 좀비들이 쫙 다녔어요. 안녕했습니다. 얼른 갑시다. 네, 빨리 가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 침착한 거야, 저 아저씨는. 엄마, 이게 무슨 내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엄마, 출발한다. 엄마, 이게 무슨 내리가? 이게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좀비들이! 좀비가 기차를 슈퍼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겠어, 이거 제가요. 예, 제가요.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엄마 전화를 한 때리필까? 이 셀리필까? 기차가 왜 이렇게 느리죠, 근데? 좀비한테 잡혀버린 건가? 아저씨! 최고 속력으로 가주세요! 엄마 친구야. 지금 불쌍 어떤 놈 막 다 쓸까 먹고 있나?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따라 조심해. 손 내밀어. 지지한 거야. 여러분들. 네. 부산에 있는 우리 친구에게 쓸까 묵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부산은 지금 좀비들이 없고. 어허? 지금 부산 사투리 맞나? 빨리 말해보세요. 좀비들이 없고 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부산으로 가야만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이 기차가 부산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멈추지 않고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부산 가는 거였어요. 근데 기차가 왜 이렇게 느리죠, 이거? 예, 아닙니다. 빠릅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 S를 많이 눌러야 돼요! 예, 네, 다 해놨어요. 이 정도면 최소 뭐. 좀비들 때문에 느린 거구나. 좀비를 밟고 지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죠? 좀 빨라진다. 빨라진다. KTX였잖아. KTX야. 너무 빨라. 이게 빠르잖아, 이거. 따라 부산에 가면 안전할 거야. 좀비 없을 거야. 바다 보러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바다는 좀 힘들 것 같고. 야 지금 죽고 사는 상황이야. 바다야. 저 뒤에 있는 아저씨. 아, 예. 근데 어디 가세요? 근데 저요? 네. 광주 가는 거 아니었어요? 네? 예? 광주 아니에요, 광주? 부산역인데 여기? 부산역이라고요? 네. 아이씨, 안 되겠어, 나가야겠어. 언제 내가? 한 명이 낙오돼버렸어. 어떤 한 사람이 떨어져버. 아저씨 차 좀 세워봐요. 사람이 떨어졌어요. 차 좀 세워보라고요. 차 좀. 어떡해. 더블리키. 아저씨 차 좀 세워라. 왜 안 멈춰 이 아저씨. 차는 멈추지 않아요. 뭐야. 멈췄다. 어느새 밤이 돼버렸잖아. 저 뒤에 아저씨 쫓아온다. 안 죽었구만. 아저씨 개빠르잖아. 기차 쫓아. 아저씨! 아저씨 빨리 와요! 잘못 들어가셨어요! 빨리. 아저씨 좀비 온다. 아저씨 빨리 다시. 부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 빨리. 부산까지는 가야겠어. 갑시다. 여기 좀비가 너무 많으니까. 좀비가. 우와, 좀비가 뭐 옆에 오. 좀비들 치워가지고 우리 못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막 기차는 막 쓸까 먹는다 아이가.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저씨 저 부산 아저씨. 야 이거 위험할지 모르니까 받으세요. 이거 곡괭인데. 야 넣어 두십시오.
야. 아. 이거 딸아이 형 오늘 생일 선물로 이제 부산에 가는데 이거 좀비가 있잖아 이거. 아주 짜릿한 여행을 하는구만. 아. 아. 좋은 생일 선물이 되겠어. 오, 빨라졌다. 오, 금방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부산에 금방 갈 거야. 오, 좀비들이 뭐 타고 날려놨어, 막. 오, 자, 자, 아저씨, 뒤에 있는 아저씨! 아, 저.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아, 저,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도 사람인데, 어떻게 타고 온 거야? 뭐,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네, 잘못 타가지고, 이게. 아, 여기 서울인데? 서울이었어요? 네, 제주도까지 어떻게 왔대요? 여기 순천 아니었어요, 순천? 뭔 소리 하는 게 이게? 너무 잘 보았는데. 오, 야, 좀비들 봐봐, 앞에!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오, 야, 여기 기차에 내리면 끝장인 거 알지, 님들? 오, 끔찍하고만, 끔찍해. 아, 이게 몸 상태가 점점 이게,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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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리지 마 따라 내리면 어떡해? 도착했어요. 뭐 도착이야? 잠깐만 기다려. 제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저씨 분위기다 아저씨. 웅성웅성. 뭐야? 앞에 사고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 아저씨들. 아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타. 어떻게 돼? 아저씨 타라고 일단. 오야 뭐? 경비들이 인사하잖아. 딸아 괜찮니? 야, 부산에 꼭 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아저씨 어쩌면 좋죠? 자 승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가 앞에서 끊긴 관계로 우리 열차 운행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나가서 다른 열차를 구해오는 동안 잠깐만 여기 계세요. 아 기사 아저씨? 네, 제가만 갔다 오겠습니다. 나가시면 위험할 텐데 좀비가 되게 쫙 깔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저씨 위험하단 말이에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저씨 뒤에 주 아저씨. 아저씨 빨리 와세요. 빨리 타란 말이야 빨리. 기사 아저씨가 좀비로 전염돼 버렸어. 조용히 계세요. 봤어? 봤어. 좀비한테 몰리니까 좀비가 되었어.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이런 젠장할. 여러분들 이제 어쩌면 좋죠? 우리 완전히 지금 기차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 모두 다 죽고 말 거예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차 안에 있다가 언니가 굶어 죽거나 좀비한테 물려 죽거나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나가서 이게 기차역이니까 또 다른 기차가 올 겁니다. 그 기차를 타고 여기 도망치죠. 맞아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누가 먼저 내리겠습니까?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님이 먼저 가시죠. 저 이건 진짜 딸도 내가 먼저 내려. 아빠 가야지. 누가 가야겠니? 간다. 아저씨 달려. 빨리 내리세요. 달려. 빨리 뒤로 이쪽으로 따라 빨리 맞지 말고 빨리 와. 뒤에 뒤쪽에. 야. 아 빨리 가세요.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아 네. 제가 빨리 앞으로 가세요. 아, 물리지 마. 물리면 끝장이야. 물리지 마. 얼마 가지 않아. 이쪽으로. 데려줄게. 빨리 들어가세요. 야. 뭐야 이거? 안 돼 문을 막겠어요 제가. 안 돼 좀비가. 들어가 왜? 아저씨 이승환 아저씨 빨리 들어와요. 뭐야? 빨리 살려주세요. 좀비로 가면 됐어. 아유 다행이다. 나가지마. 아유 다행이다. 따라 눈을 감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저 아저씨 좀비가 되었어. 이런 젠장할. 진짜 좀비 됐어요?
아저씨! 하지마! 방공 제가! 어이, 없잖아. 일단 들어와 봐. 아무래도 좀비가 너무 널려서 나갈 수가 없게 됐는데 이거? 빨리 죽여줘! 고맙다 따라, 날 지켜줬구나. 아저씨 아까부터 뭐하는 거야? 답답하게 굴래! 진짜! 이거 괜찮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잘 따라오란 말이야 좀, 어? 지금 진짜 지금 실제 상황이라고, 재난이라고 재난 지금. 아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흔하게 있는 거지 뭐. 잠깐만. 위에 전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빨리 올라가자. 여기 끊기긴 했는데 괜찮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쪽으로. 헤드샷. 야, 이건 젠장? 근데 길이 끊겼는데요? 어이? 안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점프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 잠깐만. 좋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저 나무로 계속 가겠습니다. 따라 빨리 와! 대사 여기 저기 밟고 와 밟고 돌 쪽 따라 빨리 이쪽, 내 손을 잡아 이쪽으로 아니 이 빨간 줄 이거 타야지 이렇게 여기 타야 된다. 아니 이 답답해라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딱 와. 어? 뭐야? 어 아저씨! 뭐야? 아저씨! 어떻게 올라간 거야? 뭐야? 좀비가 나 도와줬어! 됐어! 이런 젠장! 때때로 되지 않는구만! 이럴 수가! 내 손을 잡아요! 아! 제 손을 잡았어요! 급아! 길이 끊겼어요! 이런 젠장! 날 버리고 가 그냥! 죄송합니다! 내 버리고 괜찮으니까. 오케이. 이 계세요? 전철이 불이 켜져 있는데? 야 빨리 타. 따라 빨리 타. 부산으로 가자구나. 아저씨도 빨리. 잠깐. 앉아. 모두 앉으세요. 좀비가 온다! 아저씨 빨리 오라고! 뭐하는 거야! 아유 잠시만요! 아이고. 유턴을 꺾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잠깐만 기사 아저씨가 없는데? 이런 젠장!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뭐지? 제가 운전할게요! 내리세요! 아이 그러려고요? 잠깐만 운전석 아래에 좀비가 있어! 아, 운전 기사 아저씨가 좀비로 변한 것 같아.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한다. 출발한다. 괜찮을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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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라 따라 잘 봐. 이게 바로 오픈카라던 거 고란다. 어때 오픈카? 시원하지? 아 시원하다. 시원하니? 아 시원해요. 어 가자 가자 가자구나 가자구나. 어. 오 좀비들 그냥 다 밀어버리는데 그냥? 오. 오호 오호.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 부산까지는 얼마나 남았죠? 대충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어 부산 가는 거였어요. 어, 부산 가는 거 맞아요. 부산. 아 이거 아저씨 내리지 마요 내리지 마요.
안돼. 아저씨 문을 닫겠습니다. 내리지 마세요. 내리세요. 아니 왜 문을 닫는 거예요? 아저씨 내리고 가잖아. 아니 저 광주 가야 된다고요. 아저씨 내려 그럼. 내립니다. 안돼 아저씨. 나라 저렇게 모자라면 저렇게 된단다. 저 아저씨 어디 갔어? 야 부산 나라 부산엔 군대가 군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라면 안전할 거야. 부산 가면 바다 볼 수 있겠죠? 바다는 개뿔 좀비가 있겠지. 피바다가 있을 거야 피바다. 드디어 부산인가? 아 살았다. 부산역이야 여루야. 와 군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살 수 있어. 부산이잖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제 드디어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는 건가? 바다야 무슨 야. 이다 바다는 뭐 군대가 배치 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시행자가! 부산역에 군대가 있다면서! 좀비가 쫙 깔렸죠? 이런 시행자! 이제 어떡해요? 요리야 걱정하지 마려. 아빠가 꼭 바다 보여주기로 했잖아. 네 아버지. 네 바다 꼭 보여줄게. 너 오늘 생일이니까 말이야. 걱정하지 마려. 오랜만이다. 요루야. 네 아버지. 딸. 네. 일단 여기에 가만히 있으렴. 네? 알겠지? 내가 내리라고 하면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알았지? 어디 가시게요? 걱정하지 마 아빠. 바다에서 꼭 보자. 바다에서 만나는 거야. 알았지? 그래도 바다에서 꼭 만나는 거야. 혼자 내리시면 위험한데. 이제 내가 뛰라고 하면 뛰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준비해. 딸 아버지 요루 아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야 좀비들아 덤벼라! 나라 지금이야 내려!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처음으로 안았을 때 난 세상을 가진 줄 알았단다. 지금 가! 빨리 앞으로 가! 보지 말고 달려! 크다! 아빠,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아프다. 아프다.